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다 알려주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연필로 나무를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나뭇가지는 이런 방향으로 교차하면서 그려줍니다. 끝으로 갈수록 굵기를 가늘게 그립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직선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직선보다는 중간에 꺾이거나 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꺾인 부분에서 가지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를 단순히 선으로만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나뭇잎이 들어갈 자리를 표시하고 어두운 흐름톤을 깝니다. 나뭇잎 끝은 가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잎을 3개 이상 겹친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잎을 3개 겹쳐서 너무 진하면 약하게 겹쳐주세요. 나뭇잎의 끝을 이렇게 잎을 묶어서 그려주면 좀더 나뭇잎의 모양이 잘 표현됩니다. 잎을 하나 둘 주워 담고 남은 게 나뭇잎이죠. 나무가 큰 꿈을 가지면 왕꿈틀이라고 하죠. 흐름톤을 깔아줍니다. 톤을 깔고 나서 휴지로 문질러 줍니다. 부분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같은 톤을 올린 겁니다. 실제로 그릴 때는 진한 부분도 있고 연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위치에 맞게 강약의 톤을 깐 후에 문질러 주게 됩니다. 나뭇잎 그릴 때 사용할 지우개입니다. 이건 뾰족하게 잘라서 작은 부분을 닦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사선으로 한번 잘라서 크게 지울 때 사용합니다. 샤프형 지우개 홀더는 가늘게 지울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동지우개는 작은 점처럼 지울 때 사용합니다. 먼저 조금 큰 점으로 지웁니다. 지울 때는 지운 점들이 약간 둥글게 뭉쳐지게 지워서 나뭇잎들의 묶음을 표현합니다. 중간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다시 다른 뭉치의 나뭇잎 덩어리를 표현합니다. 뾰족하게 자른 지우개로 작은 점으로 지웁니다. 너무 뾰족하게 자르면 위험하니까 적당히 뾰족하게 해주세요. 홀더형 지우개나 연필형 지우개가 있을 경우는 뾰족하게 자른 지우개보다 편하게 작은 면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전동지우개로 아주 작은 점의 크기로 지워줍니다. 찰피를 찍듯이 사용해서 어두운 부분에 있는 잎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연필톤을 진하게 깔고 찰필에 묻혀서 찍어줍니다. 어두운 곳은 연필로 톤을 한 번 더 올려줍니다. 연필톤을 올릴 때는 잎의 모양에 맞춰서 선방향을 바꿔가면서 깔아줍니다. 찰필로 부드럽게 만들면서 잎의 어두운 곳을 표현합니다. 지우개로 닦은 사이사이에도 찍어줍니다. 바깥쪽 어두운 잎을 연필로 둥글게 점을 찍듯이 그려줍니다. 잎을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그려줍니다. 더 작고 연한 잎을 찰필로 찍어서 그려줍니다. 지우개로 닦은 부분을 붓을 사용해서 은은하게 톤을 올려줍니다. 찰필로 문질러도 됩니다. 휴지로 문지르면 지우개로 닦은 부분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붓이나 찰필을 사용해서 톤을 올려야 됩니다. 붓이나 찰필이 없을 경우에는 연필로 가볍게 톤을 올려도 됩니다. 나무를 그리는 방법은 지금 알려드리는 지우개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연필 톤을 깔면서 그리는 방법, 그리고 연필선이 보이게 선별을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 크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다른 2가지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중에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사실적인 나뭇잎을 그리는데 비교적 쉬운 방법입니다. 주변으로 비슷한 덩어리를 계속 그려줍니다. 그러면 풍성한 나뭇잎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우개를 사용해서 어두운 부분을 톡톡 두드리듯이 지우면 덩어리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나무를 그려보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해서 나무를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끄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을 중간에 넘기거나 스킵하면 중요한 강의 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오늘 영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복습과 연습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무 둥치와 나뭇잎을 스케치합니다. 전체 흐름톤을 깔아주고 나뭇잎 사이에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톤을 깔아줍니다.
어두운 잎 사이에 나뭇가지를 그려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가지 그리는 방법을 적용해서 그립니다. 톤을 깔아준 후에 휴지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문질러줍니다. 지우개로 밝은 부분을 조금 큰 점으로 닦아줍니다. 파브카스텔 떡지우개를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밝은 색을 만들어서 은은한 느낌을 살려줍니다. 떡지우개가 없을 때는 일반 미술지우개의 뭉툭한 부분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지워줍니다. 문지르면 안되고 꾹꾹 누르듯이 사용합니다. 홀더지우개나 뾰족하게 깎은 지우개로 작은 점을 만들면서 닦아줍니다. 찰필로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찰필을 사용할 때는 강약을 주면서 변화있게 사용합니다. 전동지우개로 작은 점을 만들면서 지워줍니다. 힘을 줘서 눌러서 지우면 점이 커지고 길어지기도 하니까 전동지우개를 톡톡 두드리듯이 사용합니다. 붓을 사용해서 지우개로 지운 부분에 은은한 톤을 올립니다. 초록색의 잎이니까 흰색으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흰색 위에 연한 톤을 올려서 나뭇잎의 채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찰필로 어둡고 작은 점을 찍어줍니다. 어둡고 작은 점이 그림자 속의 잎을 표현해주는 겁니다. 밝은 잎 사이에는 약간 성기게 듬성듬성 찍어주고 어두운 잎 사이에는 조금 촘촘하게 찍어줍니다. 잎들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작은 점들을 적절히 강약을 주면서 섞어줍니다. 이상으로 지우개를 사용해서 나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